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인 리튬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.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현물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14만 2천 위안으로 올해 들어서 170% 치솟으며 3년 내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. 전기차 공급망 시장 조사 업체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리튬 수요는 총 45만 톤으로 2만 톤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리튬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국내 배터리 제조 소재사는 이단 광물 업체 지분 인수나 장기 구매 계약 체결 등 광물 확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.